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DH AI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연스러운 용의 비행을 위한 공중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심예람이고요. 엘리삭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DH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을 했으며, 2년 차된 게임 개발자입니다. 아직 얼마 안된 뉴비입니다. 본격적인 세션 소개에 앞서서 프로젝트 DH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스크린샷 위주의 소개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 DH는 말을 타고 이런 황량한 혹은 굉장히 넓은 맵들을 자유롭게 달리면서 용과 대적해서 싸우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용과 싸울 때는 그냥 활이나 석궁 같은 개인 화기를 쓰기도 하고, 혹은 거대한 대포로 용을 사냥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할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고요. 현재 프로젝트 DH는 언리얼 엔진 4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NDC 때는 프로젝트 DH의 절차적 애니메이션 시스템으로 실버바인 모션 엔진이라는 결과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음 세션 때, 이 절차 애니메이션 시스템 2에 대한 발표도 또 이어질 거고요. 잠깐만요. 용이라고요? 네. 프로젝트 DH에는 용이 있어요. 용이라는 생명체는 걸을 수도 있고, 또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H 세계관에서의 용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용의 자연스러운 공중 내비게이션을 위한 3차원 패스파인딩과 패스팔로잉 시스템에 대한 저의 개발기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리얼 엔진 4 환경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해야겠죠? 디렉터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 길찾기 기능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DH의 맵은 6km by 6km 정도로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획자의 의도대로 가이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게임이니까 기획자 의도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용처럼 날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용처럼 날게 해달래요. 아니, 도대체 용처럼 난다는 게 어떻게 나는 거죠? 제가 용을 직접 본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용이 어떻게 나는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용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좀 다시 돌려보고,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게임도 조금 하고요. 네, 용이 나왔던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을 좀 보니까 용이라는 생명체가 비행 방식에 따라서 모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륙하는 것, 착륙하는 것, 수직 상승 하강을 하기도 하고, 활강을 하거나 뱅크턴 이렇게 선회하기도 하고 급정지를 하기도 하는 다양한 모션이 나오고, 지형 지물 혹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모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직 강하를 하기도 하고, 정지 비행을 하기도 하고요. 불을 뿜기 위해서. 절벽을 따라서 활강하는 경우도 있었고, 독특하게 착륙하는 모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럴 같은 특이한, 얘는 스파이럴이 아니네요. 내비게이션의 관점에서 좀 보면은 공중에서의 방향 전환이 일정한 선회 반경과 선회율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이 생명체, 다른 날개 달린 생명체에 비해서 공중정지나 후진 비행 같은 자유로운 비행이 좀 가능한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무시한 채로 급선회를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용은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DH에서 요구하는 공중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무엇인가? 3차원 패스파인딩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용의 움직임에 맞는 부드러운 경로를 생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행 중인 경로의 유형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용다운 비행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생성되는 경로에
기획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위한 데이터가 크지 않아야 한다. DH의 맵은 다시 말씀드리면 6km by 6km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위한 사전 데이터가 너무 크면은 얘를 관리하기가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뭐가 있을까? 조사를 일단 먼저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언리얼 엔진 4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리퀘스트 내비메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 아이는 지상 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이고요. 내비게이션 메시를 기반으로 길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파란 색깔 면이 다 내비게이션 메시예요. 자세한 구현 내용은 NDC 2017년 자료에 구형 맵에서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나요? 하지훈님의 발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길찾기 말고 패스팔로우라는 언리얼 엔진 4 플러그인도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얘는 스플라인 패스팔로잉 기능이고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스플라인 패스를 단순하게 따라가게 해주는 역할만을 하고요. 패스파인딩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리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다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패스 팔로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돈 AI 내비게이션, 복셀 기반의 3D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오픈소스라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는 일단 장점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셀 기반의 내비게이션의 언리얼 엔진 4 구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복셀 방식으로 길을 찾아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한다던가 하는 더 좀 확장된 피처는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일단은 복셀 기반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맵이 넓을수록 미리 구워야 하는 복셀 데이터량도 급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nerating Dynamically Feasible Trajectories for Quadrotor Cameras라는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얘는 드론의 비행 경로를 최적화해주는 논문입니다. 드론의 물리적 비행 능력과 혹은 환경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경로 생성을 어시스턴트 해주는 툴에 대한 논문이고요. 스플라인 기반으로 드론의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실시간 경로 생성 기법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드론이 날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입력을 넣었을 때 안 돼. 이 드론은 이렇게 날 수 없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게 날게 해줄게 라고 어시스턴트를 해주는 툴이에요.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어요. 일단은 기존 지상 내비게이션을 공중 전용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D 내비게이션 하면 복셀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복셀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생명체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기능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부드러운 내비게이션을 어찌어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맵이 크기 때문에 복셀 데이터량을 감당하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막 개발자로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스플라인이라는 도구가 부드러운 경로를 표현하는 데는 정말 좋은데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DH의 상황에서 스플라인만큼 적당한 도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플라인 기반의 하늘길 시스템을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을 위한 실크로드, 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비행 가능한 영역을 정의를 하고 이 길을 하늘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스크린샷에 보이는 하얀 색깔 길들이 다 하늘길입니다. 실크로드예요. 하늘길을 기반으로 용의 실제 이동 경로를 생성합니다. 안전이 보장된 길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행시간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용의 비행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동 경로를 선행하는 프로브와 프로브를 쫓아가는 용으로 유연한 패스팔로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 색깔 점으로 보이는 게 프로브입니다.
짧은 데모 하나 보실게요. 용이 날다가 필요하면은 애니메이션이 활강하는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하고 롤링을 하기도 하고 경사가 좀 있는 곳에서는 날개 퍼덕임이 좀 더 힘겨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형에 맞게 착륙도 합니다. 이 하늘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웨이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하늘길 고속도로의 IC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에 보이는 동그란 마커가 하늘길이고요. 여기에서 하얀 색깔 원이 안전 반경이 됩니다. 이 구체 안은 안전하다라는 게 판단된 곳이에요. 그리고 연결된 하늘길 목록을 웨이포인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길 도로가 있습니다. 하늘길 도로가 스플라인으로 제작이 되고요. 일정 간격마다 안전한 반경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둬서 얘가 이제 웨이포인트가 연결되는데 그냥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피를 가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의 영역이 어딘가라는 것을 하늘길 도로 정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브. 프로브는 패스 팔로잉을 위한 객체고요. 최종 경로를 따라가는 아이입니다. 전체 경로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기록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용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모션을 해야 할지를 프로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용의 비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게 프로브인데 위에서 보면은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점을 따라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어서 하늘길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스플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하늘길 시스템에서의 패스 파인딩 절차와 그리고 패스 팔로잉 절차, 마지막으로 언리얼 엔진 4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했는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늘길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스플라인 커브. 네, 복잡할 것 없이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큐빅 베이지어 커브라는 게 있어요. 얘는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고요. 연쇄적인 보관을 통해서 시간 T에서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커브라서 일정한 시간 T에서는 결정론적으로 위치를 언제나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큐빅 에르밋 스플라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허밋 스플라인, 허밋 커브라고도 불러요. 에르미트 커브는 두 개의 점과 기울기로 곡선 조각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곡선 조각이 큐빅 에르미트 커브가 됩니다. 그리고 점과 탄젠트의 시퀀스로 구불구불한 스플라인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점 P에서는 C1 연속하다는 성질을 가지고요. 각 세그먼트를 큐빅 베이지어 커브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큐빅 베이지어 커브를 큐빅 에르미트 커브로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연속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자면은 함수의 부드러운 정도를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커브에서의 연속성이라고 하면은 파라메트릭 컨티뉴이티와 지오메트릭 컨티뉴이티를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얘는 커브의 부드러운 정도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연속성의 수준에 따라서 파라메트릭 혹은 지오메트릭하게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컨티뉴이티는 뭐 이런 게 있고 지오메트릭 컨티뉴이티는 또 차순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좀 보시면은 지금 이 두 커브 세그먼트는 A, B 그리고 B, C 두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C1 연속이며 G1 연속인 커브예요. 그랬을 때는 동일한 속도로 A, B 그리고 B, C 에 대한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은 G1 연속이지만 C1 연속이 아니에요. 탄젠트의 방향은 같은데 탄젠트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1차 미분이 불가능, 즉 속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A에서의 B 구간은 느리게 움직이다가 B에서 C 구간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언리얼 엔진 4에서의 use spline component라는 걸 좀 볼게요. 이 spline component는 cubic eremit curve segment로 이루어져 있고요. arriving, leaving tangent 두 개가 서로 다른 tangent, 서로 다른 길이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연속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원 연속이 아닐 수 있죠. 즉 1차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일 수 있어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관 속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하늘길은 이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F-INTERP 커브라는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이루는 코어 템플릿 자료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늘길 시스템의 패스파인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파인딩 절차는 출발 도착 지점에서 하늘길로 임시 경로를 먼저 연결을 하게 되고 연결된 경로를 포함해서 그래프 최단 경로 탐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에 대한 경로 생성 로직을 수행을 한 뒤에 모든 경로에 대해서 스무딩을 하고 이로부터 최종 경로 스플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출발 도착 지점에서의 하늘길 연결. 출발 도착 지점은 하늘길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영역 밖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보이는 하늘길로의 임시 링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용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지금 저 위에 있는 하얀 색깔 도로들이 하늘길인데 보이는 하늘길에 대해서 임시 링크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시 링크를 포함하여서 A스타 서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상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죠. 하늘 길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용이 좀 더 선호하는 길, 어떤 길은 용이 싫어하는 길,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에 대한 생성입니다. 출발 도착 지점에서 하늘 길로의 연결은 길로서 사용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냥 직선으로만 띡 이어놨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용의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출발 도착 지점의 속도와 진입 탈출 지점의 속도를 고려한 길 생성 절차가 따로 필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길찾기 문제인가요? 그럴 수는 없고 짧은 거리의 두 지점을 부드럽게 잇는 간단한 방법을 좀 고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지점을 잇는 합리적인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각 지점의 탄젠트 위치를 이은 선분을 후보 공간 축으로 사용을 해서 후보 공간 축 가운데 지점을 지나는 평면이 후보 공간 평면이 되고요. 이 공간 상에 일정 위치들을 후보 지점으로 미리 지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각 후보 지점의 선호도를 계산을 해서 선호도가 높은 데일수록 이미지가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빨강색으로 그리고 선호도가 낮을수록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우선순위의 후보 지점부터 경로 유효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두 지점과 선택된 후보 지점을 거치는 스플라인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출발 지점의 속도, 즉 용의 초기 속도, 그리고 진입점의 탄젠트, 탈출점의 탄젠트, 도착 지점의 속도, 즉 목표로 하는 방향, 이 네 가지를 고려를 하여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좀 보시면은 지금 용이 바위 뒤에 있는 곳으로 갈 건데 길찾기를 따로 한 게 아니라 이 합리적인 경로 선택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위 옆으로 빠지는 부드러운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혹시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점이 경로 유효성 검증에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차순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에서 유효성 검증 판단이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경로는 중간중간에 꺾인 지점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늘길의 안전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전체적인 경로를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꺾여있던 그래프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의 크기, 용의 부피를 고려를 해서 스무딩된 패스가 안전 반경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할까요? 꺾이는 지점을 보니까 웨이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던 지점들이 꺾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웨이포인트를 가지고 인접하는 두 세그먼트에 대해서 일정 거리상의 위치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점 사이가 이어져도 안전 반경 내에서 안전한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안전 반경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비용은 크지 않아요. 그러다가 용의 부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 마젠타 색상의 선은 더 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벗어나기 직전에 두 지점을 선택해서 부드럽게 이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냥 이어버리면은 탄젠트가 서로 그 탄젠트 관계에 의해서 선이 꼬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탄젠트 세그먼트들의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구하고 탄젠트 클램핑하는 절차를 통해서 부드럽고 꼬이지 않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클램핑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케이스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스무딩 하기 전에 패스고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꼬인 지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꺾인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 스무딩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스 파인딩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패스를 팔로잉을 하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패스 팔로잉 어떻게 하나요? 스플라인이니까 그냥 시간 T 위치로 용의 위치를 갱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스플라인을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면은 용의 움직임이 좀 단조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정밀도가 낮으면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지 못했어요. 즉 C1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탄젠트가 맞고 부드러운 경로처럼 눈에 보인다고 해도 시간 T로의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부드럽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외력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경로 이탈을 제어하기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플라인을 정직하게 날고 있는데 다른 용을 만나거나 혹은 뭐 어디 맞았다거나 했을 때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그걸 제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용보다 앞서 움직이는 프로브와 프로브를 따라가는 용이라는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브는 스플라인 위를 정직하게 이동하고요. 용은 프로브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프로브는 용이 뒤처지거나 앞서지 않도록 속도를 제어하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이 프로브가 용의 패스팔로잉 로직의 완충장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얘를 터그보트 혹은 예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그만한 보트가 뒤에 있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거예요. 프로브와 용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로브를 따라다니는 용, 알겠어요. 어떻게 날게 되는 거죠? 어떻게 비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요. 아래에 있는 경로를 용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용의 비행 유형이 어떻게 날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선형 속도와 회전 속도의 변화로 결정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패스를 분석을 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나눈 구간으로 최대 속력, 최소 속력 혹은 선회 가능한 속력이라던가 롤링, 뱅크 앵글 등을 분석을 했고 그 구간에 맞는 모션 유형을 미리 결정을 해두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이륙을 하는 구간이다. 어떤 구간은 활강을 하는 구간이다. 어떤 구간은 뱅크턴을 하는 구간이다. 이런 걸 미리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형 속도 변화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경로의 Z성분 극점을 기준으로 선형 속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극점이 뭐냐면요. 1차 도함수의 극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 혹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되겠죠. 2차 도함수의 극점은 기울기의 변화량이 변하는 지점, 즉 변곡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 B 구간으로의 이동은
속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돼요. 그러다가 더 이상 속도가 줄어들 순 없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패스는 저 C 지점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용이 고도 상승을 위해서 날개짓을 시작하겠죠. 속도와 용의 모션에 대한 분석을 선형 속도 변화로서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해놓고 보니까 결과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극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큐빅 에르미트 커브는 3차 다항식인데요. X에 대해서 커브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3차 다항식이니까 1차 미분에서 근의 공식으로 해구할 수 있고 2차 미분에서 해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구해집니다. 코드 한 두세 줄로 돼요. 그러면은 3차원 벡터의 수직 성분에 대해서만 이를 계산을 해서 극점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2차 미분이라뇨? 에르미트 스플라인은 아까 전에 C2 연속이 아닐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연결 지점에 arrive, leave tangent를 맞췄다고는 해도 C2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패스 스무딩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탄젠트의 길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1 연속, 즉 1차 미분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지점이 C1 연속인 연결점이에요. 앞, 뒤로 탄젠트의 길이가 똑같죠? 방향과 길이가. 그런데 C2 연속이 되려면은 기울기의 변화량까지 부드러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볼록한 형태의 패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커브의 연결 지점은 그냥 패스 구분을 위한 포인트로 강제했습니다. 저희가 뭐 CAD2를 만들 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어요. 다음으로 패스 분석, 선회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선회라는 거는 항공기가 곡선을 그리듯 진로를 이제 바꾸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빠른 선회를 위해서는 항공기의 양력이 선회 반경의 중심 쪽을 향하도록 몸을 틀어줘야 돼요. 보통 비행기들 고개 비행하는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런 거를 뱅크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속력이 일정하다면 선회 반경이 작아질수록 선회율, 일정한 반경을 얼만큼 빠른 속도로 도는가, 즉 선회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선회 반경은 수평 곡률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보이는데요. 즉 수평 곡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선회를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뱅크 앵글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수평 곡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수평 곡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 곡률은 구분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예요. 에르미트 커브는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X와 Y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곡률 K는 선회 반경인 R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수직 성분인 X와 Y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Z 성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패스의 곡률이 큰 지점일수록 선회 반경은 작아지죠. K는 R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뱅크 앵글에 해당되는 롤 회전 요소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경로에서는 용의 몸체가 왼쪽으로 좀 더 틀게 되는 현상을 구현을 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패스 팔로잉의 프로브 제어를 볼게요. 프로브의 제어는 복잡할 게 없어요. 일단은 용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스플라인 위를 움직인다라는 게 다고요. 이를 위해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되 용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력을 좀 높이고 거리가 멀어지면 속력을 늦추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는 용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좀 더 복잡한데요. 용이 프로브를 따라가는 형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프로브의 현재 구간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현재 위치의 기울기로 가속력 그리고 가속력으로부터 속력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프로브로의 방향으로 구한 속력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용의 프로브로의 방향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회전 속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롤링이라는 회전값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 현재 프로브의 위치에서 롤 회전 요소를 앞서 구한 각 속력에 누적을 하게 되고요. 최종 회전 속력만큼 회전값 델타 로테이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용의 델타 트랜스폼이 구해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음 프레임에 용 객체 위치의 회전과 위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와 회전만이 전부가 아니라 패스의 유형이 바뀌는 시점을 용 객체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용 객체는 실버바인 모션 엔진을 통해서 이 모션 유형에 해당되는 적절한 로코모션을 재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행 로코모션 쪽 연구는 지금 워킹 프로그레스 중이라 아직 살짝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스 팔로잉의 기본적인 건 다 끝났어요. 그런데 AI 내비게이션의 대상이 정지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플레이어를 쫓는다. 뭐 대부분 이런 상황이죠. 타겟이 이동하면은 패스가 바뀌어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위해서 프루닝 앤 그래프팅이라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패스의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잘라냅니다. 스플라인이니까 잘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당 지점의 위치와 탄젠트를 유지한 채 타겟 위치로 다시 패스 파인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경로가 접붙여지고 경로 재탐색이 완료가 되죠. 요약을 드릴게요. 패스 파인딩은 출발 도착 지점에서 하늘길로 임시 링크를 만들고 그래프 탐색을 한 뒤에 부드럽게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을 생성을 한 다음 전체 경로를 스무딩 하는 게 끝이에요. 패스 팔로잉은 비행 유형별로 구간을 나눈 뒤 프로브의 위치를 갱신하고 용의 위치 및 회전 그리고 모션을 갱신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경로 재탐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패스 파인딩과 팔로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언리얼 엔진의 AI 시스템과 어떻게 융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언리얼 엔진의 내비게이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AI 컨트롤러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가 AI 에이전트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move2라는 요청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find path라는 로직이 수행됩니다. 얘가 하는 거는 다시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데이터, 언리얼 엔진이라면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내비 메쉬를 쓰고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데이터의 find path 로직을 통해서 경로인 nav path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path를 path following 컴포넌트에 follow request를 보내게 되면은 업데이트와 follow 로직을 통해서 패스 팔로잉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가 패스 파인딩에 해당되고 얘가 패스 팔로잉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은 AI 컨트롤러는 AI 에이전트의 관리 주체이고 얘를 확장을 해서 move2 기능과 유사하게 flying move2라는 요청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flying move2를 했을 때 하늘길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중 패스 파인딩을 수행할 수 있었죠. 또한 패스 팔로우 컴포넌트를 저희가 직접 만든 컴포넌트로 교체를 했고요. 그 교체한 게 패스 팔로우 컴포넌트인데요. 얘는 언리얼 엔진 4가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패스 세그먼트 팔로우 제어 컴포넌트입니다. 지상 이동은 패스 팔로잉 컴포넌트가 해주는 동작 그대로 수행을 했고요. 공중 이동의 경우에만 내부 패스 세그먼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프로브의 업데이트 팔로우 로직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내비게이션 흐름을 보자면 DH의 AI 컨트롤러를 통해서 flying move to 요청을 하면요. flight path 시스템을 통해서 find path 로직이 수행되고요. 이때 하늘길의 데이터를 참조를 하여서 프로브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브가 최종 경로 스플라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요. DH의 패스 팔로잉 컴포넌트에 날아달라라는 팔로우 요청을 하게 되면은 프로브의 업데이트와 팔로우 로직을 통해서 실제 패스 팔로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애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용이 날 때, 날다가 속도가 충분해서 활강을 해도 된다 라고 하면 활강 모션이 나오고, 수평공률이 좀 높아서 뱅크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브를 보시면은 프로브의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비행 로코모션은 실버바인 모션 엔진에서 아직 계속해서 연구 중인 부분이라 살짝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착지까지. 이번에는 방금 경로를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볼게요. 용이 이렇게 넓은 지형을 패스파인딩을 해서 빨강 색깔 최종 경로를 구하고 이 경로를 날아다니는 패스팔로움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얘가 공중이 터져 있잖아요. 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로 쭉 날아도 될 거예요. 만약에 복셀 기반의 최단거리 탐색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날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맵에서의 하늘 길을 일부러 높은 고도로의 길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서 날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낮은 길만 생성을 해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태대로 용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경로 재탐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날다가 타겟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로를 계속해서 재탐색하게 됩니다. 돼지를 쫓아가는 용이에요. 이런 인게임 결과 말고도 에디팅을 위한 언리얼 엔진 에디터 툴을 만들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안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에디터 툴이고, 스플라인으로 경로를 쉽게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맵이 크다고는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반경을 재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짜잘짜잘하게 작업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뭐 설치까지 자동으로 해준다면 좋겠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용?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자세한 프로파일링이나 최적화 작업이 수행되지 않아서 자세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적화를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그래도 비쌀 만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자면은 스플라인 객체를 생성하고 파괴하는 일이 좀 잦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레이트레이스나 캡슐 오버랩 테스트 같은 스태틱 오브젝트에 대한 그 충돌 처리가 조금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최적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구현 사항으로는 용의 날갯짓에 맞게 용 움직임을 제어한다. 사실 이게 돼야 더 자연스러운 용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버바인 모션 엔진에서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에 맞게 용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 지금은 속도나 롤링 같은 거를 그냥 그럴싸하게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물리 법칙에 맞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물리 법칙에 맞게 경로에 대한 수정까지도 좀 가한다면은 더 자연스러운 용의 움직임을 구현할 거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플라인 오프세팅. 지금은 설치된 하늘길의 중심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스플라인 오프세팅을 적용을 하면은 이 안전 반경 내에서 중심 쪽이 아니라 조금 더 가생이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동기 패스파인딩. 이거는 AI 시스템을 좀더 유기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결국은 비동기 처리가 필요하게 돼서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복셀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한 거는 아닌데 복셀 기반의 패스파인딩과 이 하늘길 시스템을 하이브리드하게 섞는다면은 좀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연구와 실전은 상당히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설계 시에 고려하지 못한 코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또 이 AI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실버블릿이 없더라고요. 이 하늘길 시스템을 만들면서 계속 찾아봐도 찾아봐도 마땅히 좋은 게 없어가지고 참 난감했어요. 진짜 좋은 실버블릿 알고리즘 있다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또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은 늘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간 홍보하자면은 오늘 수요일에 프로젝트 DHS 세션들이 두 개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전형규님이 좋은 이름, 나쁜 이름, 이상한 이름이라는 발표 주제로 세션을 하나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DH의 절차적 애니메이션 시스템 버전 2에 대한 발표를 이따 오후에 또 해주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